네, 그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 계획이 수업 시간이 이제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 실시간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도 제가 또 과제 평가가 있어서 또 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요일인데 미리 녹화할 겸 해서 지금 시간에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화가 되면요, 그 내일 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이 아니라 내일 우리 그 수업 시간에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면 이제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확인하느라고 그러는데 그 제대로 잘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우리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형 자동차 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두 가지 크게 범주 나누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당장에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는 이제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챕터 1 보시면은 인트로덕션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간략하게 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질병이 불러온 사업이 아니라 산업인데요. 산업 및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그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 인류가 이런 크게 이제 문화가 이제 발전돼 왔던 그런 역사를 보면은 14세기, 16세기에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문화 부흥 운동이 있었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그 운동 자체가 이제 14세기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군 원정이라고 해서 큰 전쟁이 끝나요. 약한 200년 걸쳐서 이그 기독교의 문화가 예전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이 크리스천의 성지였는데, 그 성지를 이슬람권에게 뺏기죠. 뺏겨가지고 한동안 그 이슬람 세력이 그 크리스천의 성지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을 갖고선 자꾸 팔레스타인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초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자기들의 땅이었고 자기들의 성지였고, 그런데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이게 무슬림 세력에게 그 땅을 뺏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웃긴 게, 그 크리스찬 성지라는 데 가보면, 그 교회도 있지만 그 옆에 그 이슬람 사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보면은 이제 그걸 절반 나눠가지고 이 절반에서는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절하고, 이렇게 종교 의식을 하고, 또 이쪽 반대 방향에서는 또 기독교 또는 유대교인들이 또 예배를 본다던가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왜 이제 시작이 되냐면, 그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예전에 뺏겼던 이슬람 세력에게 뺏겼던 그러한 크리스천의 그 영지, 그 성지를 다시 되찾고, 거기에 이제 다시 어떠한 또 인프라를 또 현대 용어로 얘기한다면 또 인프라 확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이슬람 그 성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어떠한 좀 인프라 확충을 해보자 라고 한게 지금, 으로 말하면 그러한, 그 인프라 확장 사업이 그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를 부흥하겠다, 그 예전에 크리스천의 문화를 부흥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화를 부흥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백 년 동안 그 땅이 그 이슬람 세력 하에 들어가면서 끊겼잖아요. 그 어떠한 문화를 거기다가 다시 재생시키고 부흥시켜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때 항상 그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뭐 이슬람 세력의 문화를 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뭐 크리스천 문화를 또 더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전쟁 약 십자군 원정이라는 전쟁 자체가 그 종교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전통 크리스천의 그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고 재생시키고 싶었는데, 이미 뭐한 수백 년 동안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그 르네상스라는 게 초기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막 시작하자 그러고선 막 재생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지지부진하다가 그 본격적으로 이제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된 거는 그 블랙 데스라고 하는 그런 흑사병. 뭐이 흑사병도 사실은 그 수세기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유럽을 괴롭히는데요. 가장 심각했던 게 바로 1347년 뭐 요경에 이제 발생했던 그런 블랙 데스라고 하는 흑사병입니다. 주로 뭐 쥐로부터 어떠한 그 쥐가 이제 숙주가 돼가지고 이 병균을 옮겨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근데 이제 죽을 때 사람이 이제 새까맣게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새까맣게 변해서 죽는다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다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무서웠던 그러한 전염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기록에 보면은 2억까지도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 블랙 데스를 통해서 이 종교의 부패성이 이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프면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종교 의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종교 의식을 하고 종교의 힘으로 낫게 하고, 물론 그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의 부패성이라든지 그 부패한 그런 종교인들, 그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도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이제 이 문화 산업의 변화라고 하면, 18세기 말에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제1차 산업혁명을 들 수가 있는데, 그 1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뭐 증기잖아요. 증기력. 그래서 뭐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그 산업혁명 초기부터 해서 막그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막 증기기관이 나오고 그래서 막그 전까지는 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힘을 빌어서 파워를 빌어서 하던 그런 모든 작업들이 기계로 다 바뀐 게 순식간에 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산업혁명은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고, 영국은 어느 정도 이제 공장이 생기고 뭐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그랬다고 해도 그 유럽의 대부분들은 그냥 농지였습니다. 독일도 사실 18세기 말까지 그 19세기 말까지 그 20세기 초 되기 전까지도 사실은 대부분이 다 농지였고, 지금과 같은 뭐 독일의 뭐 공업 기술 하면은 이제 독일인데, 불과 몇년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도 초기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왔지만, 이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1817년에 이제 콜레라라는 그 질병이 또 발병하고, 이게 또 무서운 전염병이죠. 콜레라도 우리가 이제 여름에 물을 이제 끓여 먹지 않거나 그래서 콜레라 균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막 설사해가면서 이제 사람이 탈진해서 죽는 그런 병인데, 설사했을 때그 칼라가 아주 회색빛이 나오면서 아주 죽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러한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이제 경제가 침체하니까, 그러면 그각각 나라에서
어떻게 이 다시 경제를 살릴 것이냐, 그럴 때에 그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러한 기조는 지금하고 똑같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그러한 증기 기관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이 콜레라라는 그 질병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그 산업혁명의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산업혁명인데, 사실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영국에만 사실 국한되어 있다가 이 콜레라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이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 또 미국으로도 넘어오게 되고, 2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이제 화학산업이라든지 전기, 석유, 뭐 철강 분야 이렇게 기술 혁신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는 이런 질병의 영향이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20년 작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게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알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꺼내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혁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2016년부터 뭐 이런 얘기는 나와 있었지만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지부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작년에 이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계 대유행으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졌고, 그래서 각국에서는, 각 나라에서는 앞으로 미래형 산업이 무엇이냐, 당연히 4차 산업으로 대별되는 디지털 혁명일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작년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 또는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쪽 산업이 훅 올라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트리거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 질병이란 거 자체가. 그래서 전기차 또는 이런 수소차로 대변되는 미래형 자동차도 사실 뭐이 코로나 전부터 뭐 전기차 언젠간 나오겠지, 뭐 수소차 언젠간 나오겠지, 그렇지만 정확히 언제 얘가 내연기관을 대체할 것이냐, 뭐 천천히 하겠지, 뭐한 2050년, 206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내연기관 안 하고 이제 어차피 투자하는 길에 기존의 인프라 아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상보다 전기차라는 게 바로 상용화되는 시점이 엄청나게 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럽을 보시면은 독일은 이제 2030년 되면은 더 이상 그 내연기관은 생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으면 이제 2040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유럽 각국에 따라서 뭐 2045년쯤 되면은 더 이상 뭐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을 다니는 자동차는 다 이런 친환경적인 전기차, 수소차만 있고, 이 내연기관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연기관이 점점 퇴출이 될 거고, 내연기관은 그러면 제3세계로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해서 팔려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아프리카가 됐던 아니면 남미 국가가 됐던 뭐 그런 국가로 내연기관이 가고, 이런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제 점점 변해갈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기술 발명을 했을 때에 범용 기술하고 이제 하위 발명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위 발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데, 1차, 2차 산업혁명의 범용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증기력이라든지 전기의 원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론적으로 이제 이런 기술이
만들어지고요. 증기력, 사실 증기력도 뉴콤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먼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하이 발명이 나왔을 때에 이게 이제 경제에 진짜 딱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증기력이라든지 증기기관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던 뭐 뉴콤언이라는 사람, 뉴콤언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 아무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책에서는 찾아보니까 알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범용 기술도 범용 기술 나름대로 맨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 경제 측면에 어떤 충격을 줄수 있는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하이 발명이다. 전기의 원리 같은 것도 이미 기존에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전기가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상용화해서 사용할 것이냐. 에디슨이 나와가지고 전구를 만들고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전기 에너지 별거 아니었거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 그래서 이 하이 발명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처음에 이런 범용 기술이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됐다고 해야 되는 이런 원리 같은 게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만드느냐까지 보통 한 50년 정도 평균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축적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연과학을 베이스로 해서 이런 원리를 만들어내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원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인터넷하고 컴퓨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하고 컴퓨터가 약한 50년 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50년 전에 그 원리는 나왔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된 거는 거의 90년대 중반부터 나오지만 사실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또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뭐 군사용이 됐던 아니면 일부 이제 조직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의 시간을 거쳐서 뭐 아이폰이라든지 테슬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스티븐 잡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하고 스티븐 잡스는 그 하이 발명의 그 연결자로서의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갑부들이잖아요. 그죠? 뭐 스티브 잡스는 이미 타계했지만 그래서 이 하이 발명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완전히 부스팅 업 해가지고 쭉 발전할 거냐, 아니면 지금 딱 시점이 3차 산업의 하이 발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냐, 그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 경제 측면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러한 하이 발명품들도 막 나오고 있다. 우리 이미 뭐 스마트폰은 뭐몇 년간 써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얼마 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만큼이나 앞으로 나오는 이 자율주행을 기초로 한 그러한 그 미래형 자동차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하고 없던 시대의 삶의 질 자체가 변화한 것처럼 또 엄청난 우리 삶의 패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자동차는 하나의 컴퓨터 덩어리예요. 이동하는 그러한 스마트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컴퓨터 덩어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이제 출퇴근하는 이 자동차 안에서 굉장한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뭘할 거냐? 주로 이제 인터넷하고 지금 뭐 여러분들 뭐 구글 뭐 서핑 한다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 막 보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TV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카카오 TV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한 어떠한 그
콘텐츠들을 이제 즐길 수 있는 또는 뭐또이 안에서 뭐 어떤 오피스 워크도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독서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뭐 독서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컴퓨터 뭐 인터넷에다 연결돼 가지고 얼마든지 뭐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가고 싶은 그런 거리를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움직이는 컴퓨터 덩어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가 엄청나게 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래형 자동차, 뭐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그거는 사실 파워 트레인 쪽에 전기력을 이용하느냐, 뭐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도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로 변환한 다음에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를 할 수가 있는데 전기라는 그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원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솔루션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의 솔루션에는 뭐 여러 가지 자동차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시스템부터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즐기거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뭐 그러한 기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중요한 거죠. 에너지 기술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제가 뭐 자율주행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에너지 쪽을 주로 하니까 저희가 이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에너지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전기 자동차 뭐 최근에 나왔다라고 보시지만 사실은 가솔린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오는 시점부터 전기 자동차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1886년에 나왔죠. 독일의 카울 벤츠가 발명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가솔린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플로겐 일렉트로바겐이라고 얘기하는 독일의 안드레아스 플로겐이 발명한 전기 자동차 두 가지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 타입별 비율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크게 이제 세 가지 동력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스팀 뭐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 그 다음에 가솔린을 이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스팀은 이제 외연기관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스팀 40%에 오히려 내연기관인 가솔린보다는 이제 전기로 가는 전기차가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에 베스트셀링 카는 뭐였냐면 콜롬비아 일렉트릭 오토모빌이었어요. 전기차였단 말이죠. 그 최고 속도는 약한 15마일, 뭐 우리는 키로로 하면 24키로 정도 가고요. 가격은 850불, 뭐 850불이라고 하면 지금 환율 따졌을 때 100만 원이면 산다. 얼마나 해피했겠지만 당시에 850불은 850불이 아니죠,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8억 5천 정도는 최소한 고 값어치는 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전기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 가솔린 차에 밀리기 시작한 이유라고 하면 일단은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어요. 배터리 용량이 낮으니까 주행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었고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그 도로망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차 타고 다닐 때처럼 흙바닥 다닐 때는 사실 100km, 뭐 200km로 달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흙길에서는 그렇게 내연기관 자동차도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이런 게 생기면서 내연기관은 속도를 굉장히 내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전기 자동차는 한계가 있었죠. 최고 속도가 24km에 머뭅니다. 그래서 똑같이 둘이 도로가 없을 때에 그러한 시골의 흙길을 달린다고 할 때는 상관이 없어. 두개다 속도가 잘안 나니까 어차피 어느 거리 갈 때도 시간도 똑같이 걸리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니까 내연기관은 굉장히 빨리 달려가지고 금방금방 도달하고 이러한 도로망 발달이 전기차의 결점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게 되죠. 가솔린 자동차는 이제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가솔린 가격이 하락.
그 다음에 전기보다는 전기를 충전하는 것보다는 연료 확보하는 게 용이해졌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유 정제 산업도 이제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연기관이 그 전기차를 앞서 나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이제 도태되고 자동차 시장은 이제 내연기관 일색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한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옛날부터 전기차는 수단으로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한계점은 이제 도로망이었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이제 모터가 점점 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이 이제 향상이 되면서 제로백이라고 하는 제로부터 100까지 순간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이제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그 롱 디스턴스 먼 거리를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이제 갖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러한 새로운 자동차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규제 자체가 2012년에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에너지 얘기 나오면 신재생 에너지 얘기 나오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오일 쇼티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언젠간 석유가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뭐 40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속도라면 그러면 40년 후에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마차 타고 다녀야 될 것이냐? 촛불 켜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건 2012년 기준이고요.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어떠한 그 에너지원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셰일 오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셰일 오일, 뭐 셰일 게스라는 게 나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고요. 프랙셔링이라고 하는 그런 셰일 오일을 우리가 채굴하고 시추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셰일 오일, 셰일 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있어요. 전통적인 오일이라고 하는 오일 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이 잔뜩 묻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뚫어가지고 쭉 뽑아서 쓰면 되는데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건 셰일층이 있습니다. 지층이. 셰일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바위 틈새에 조금씩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뽑으려고 여기다가 뚫고 여기 뽑으려고 뽑고 하면 경제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이제 프랙처링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넣고 다시 수평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스팀을 분사시켜요. 분사해가지고 이 쉐일층을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깨버리고 뜨거운 스팀을 가지고선 이 가스라던가 오일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모이겠죠. 이렇게 모이면 그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프랙처링 기술인데 그 프랙처링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쉐일을 많이 뽑아가지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이 이 쉐일 가스를 가지고 제1의 산유국이 돼요.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이라던가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오일을 생산해내게 되고 그걸 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석유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바마 때부터 오바마 정권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안할 거고요. 그 트럼프 시대 때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트럼프 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미국에서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트럼프 정권 때는.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뭘 밀었냐면 이런 셰일 산업을 밀었죠. 그래, 전통 산업을 밉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제 그런 환경 단체에서도 다 탈퇴를 하고요.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저기 조지 W. 부시 때도 그랬고 공화당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전통 산업을 밀어줍니다. 신재생 에너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민주당에서 잡으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민주당 정권에서는
다시 쉐일 밀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제 경기 부양할 때 어떤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할 것이냐, 바로 이 신재생 관련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쪽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에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 분야가 지금 굉장히 뭐 프라미싱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쉐일이라는 게스가 쉐일 오일이 엄청나게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또 사용할 만큼의 양이 있습니다. 그간 이제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안 썼뿐이지 엄청나게 있어요. 그리고 샌드 오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래하고 그러니까 어떤 갯벌 같은데 이제 오일하고 이렇게 모래랑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했지만 뭐 기름의 양 얼마든지 우리가 쓰려고 하면 뭐 석유 뭐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오일 쇼티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지워버렸습니다. 빨간색으로. 오로지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전통적인 석유, 화석 연료를 쓴다면 그거에 대한 이미션으로 카본이 나오잖아요. CO2가 나옵니다. CO2는 대표적으로 글로벌 워밍 가스고 뭐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어떤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같은 게 일어나고 뭐 이런 질병도 이 기후가 변화되면서 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암튼 이 환경 문제는 이제 각 나라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됐건 뭐 오일이 충분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CO2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화석 연료든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죠. 그래서 바로 이 친환경 자동차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전기차 디자인에 대한 원리, 그 뒤에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관련된 그런 기술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environmental issue, 환경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뭐 역사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여기 보면 챕터 1에 브리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노랗게 하이라이트 한거 위주로 해서 보시고 뭐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first commutator type direct current electric motor 이게 언제 이제 발명됐느냐? 1832년에 윌리엄 스터준이라는 그 브리티시 사이언티스트 영국 과학자에 의해서 디스타입 모터가 발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first known electric locomotive 하면 이제 전기 기관차 이게 로코모티브라는 건 기관차를 얘기하는데 전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케미스트 화학자 로베르트 데이비슨에 의해서 1837년에 처음 또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는 뭐 이차 전지에 대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non rechargeable 배터리다. 그래서 1차 전지를 이용해서 운행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use of electrification on the main line was 4 mile, a stretch of Baltimore Beltline in USA in 1895. 1895 미국의 볼티모어 벨트라인에서 약한 4마일 정도 그 전철 사용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피규어 1-1을 보시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계 최초로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일렉트릭 로코모티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4마일 정도 운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Electric trams or trolley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트램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공항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텐데 왜이 열차 이게 세개 정도 이렇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열차에 보면 터미널별로 이렇게 운행하는
뭐 우리 이거 뭐 어디 놀이동산에 가면 또 이렇게 타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 많이 탈 수는 없고 이런 게 이제 트램이나 이제 트롤리인데 주로 이제 전기로 구동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의 1880년에 처음으로 실험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electric street tramway 이 전차인데 그 스트리트에서 다니는 그 전차는 영국에서 1885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도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First World War,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많은, 세계 많은 도시에 이제 그러한 것들, 전차들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20세기 초에 그 서울에 이런 전차가 있었죠. 도로 위에 철도가 있고, 위에 이렇게 전선이 있어가지고 다니는 전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 이러한 전차도 다닐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없앴어요. 없앴지만, 아직 뭐 이런 외국,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에 가면, 이런 도로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전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 대신에 이제 이런 것도 아직도 많이 타고 다니죠. 우리는 이게 다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서 다 없앴는데, 일제잔재라고 해서, 뭐 타면 나름대로 뭔가 좀 낭만이 있어요. 좀 느리고 답답하긴 해도 뭐 릴라이어블 합니다. 독일에서 1901년에 세계 최초의 패신저 캐링 할수 있는 트롤리버스가 운행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An early electric vehicle, a Baker runabout made in USA. 그 다음에 초창기의 전기차라고 하는 거, 즉 베이커 런어바웃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바 있다. 그리고 나서 독일에 수입, 이제 독일로 수입했다는 거죠. 2차입니다. 베이커 런어바웃이라고 하는 Figure 1.4 shows the first car to exceed the mile and minute speed. Figure 1.4.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아주 처음 전기차인데, 스피드가 60 mile per hour, 97 km per hour, 시속 97km가 나오는 그 최초의 전기차였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타고선 97km 이렇게 달릴 수는 없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속도가 빨리 나가려면 이렇게 뭔가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죠? By the end of 19th century, 19세기 말에, with mass production of rechargeable battery, 드디어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서, rechargeable,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때 이제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었다. 이제 전기차의 이제 전성기가 오는 거죠. 그림 1-5를 보시면은 Electric New York Taxi from about 1901 with Lily Langtry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The Actress and the Mistress of Edward VII, 7세죠. Alongside 나와 있는데 Mistress 하면 이제 정부, 부인 얘기합니다. 부인인데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의 부인인데 뭐 굉장히 이제 왕실 귀족이에요. 귀족이라서 부자였는데 나중에 그 배우 원래 이제 여부 여배우였던 분이 이제 이렇게 왕족 귀족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원래 귀족하고 살다가 나중에 좀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 배우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게 크게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은 그런 유명한 그 여배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기로 가는 뉴욕 택시캡 요거다라는 얘기죠.
At the start of 20th centuries, 그래서 20세기 초에 electric road vehicles must have looked a strong contender for future road transport. 20세기 초만 해도 전기차가 굉장히 strong한 그런 contender였다라는 거예요. contender 후보였다라는 거예요. future road transport로. Indeed, if performance was required, electric car were preferred to their IC or steam-powered rivals. 그래서 아까 이거 표로 보여드렸는데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점유율,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였던 게 바로 스팀 파워드 비크라고 그 IC 엔진, 가솔린 엔진보다는 이제 더 많았죠. 스팀 엔진보다는 약간 작았지만 The electric vehicle were relatively reliable and started instantly, where ICE engine vehicles were at time of unreliable, smelly, and need to be manually cranked to start.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가 ICE 엔진, 내연 기관에 비해서 더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더 신뢰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start instantly, 그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시동 걸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IC 엔진은 배기 가스가 나오니까 이제 냄새도 나고 스멜리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스타트 하려면 크랭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진 자체는 처음에 엔진을 이제 구동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그 엔진을 크랭킹을 해줘가지고 엔진을 먼저 돌려줘야 돼. 돌려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동이 걸리면 이 피스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크랭크축이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그 이너시아를 극복하려면 크랭크를 돌려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 앞에 엔진 있고 엔진 앞에 이렇게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런 걸 가지고선 돌려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직접 이렇게 돌려가지고 엔진을 붕붕 걸 때까지 돌린단 말이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잘 시동이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뭐 추운 날, 비 오는 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들은 정말 이 내연기관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초창기에. 그냥 전기 자동차면은 그냥 고귀하게 타가지고 뭐 전기 키면은 시동이 붕 걸려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남자가 하더라도 잘 쉽게 안 걸려가지고 여러 번 돌리고 했을 때 간신히 불이 붙으면 겨울철 같이 온도가 또 낮을 때는 더안 붙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기차가 더 선호가 되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other main contender라고 나왔는데, the other 후보는 누구였냐면, 이제 스팀, 증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무겁잖아, 일단. 외연기관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일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석탄을 계속 넣으면서 태워서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 나오는 증기력을 이용해서 구동력을 얻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고 일단 무거우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트랜스포테이션에. 그러다 보니까 열 효율 자체도 또 되게 안 좋아. 그래서 그러한 치명적인 이유로 나중에 도태되게 되죠. By 1920, several hundred thousand electric vehicle. 그래서 수십만 대의 전기차가 1920년대에 생산이 돼서 뭐 다양한 그러한 비클로 이제 생산이 되는데 뭐 cars, vans, taxis and delivery vehicles and buses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로 생산이 돼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제 불과 이제 한뭐 2, 3년 안에는 대부분 이제 delivery vehicle이라던가 버스 이런 게다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변한다는 얘기죠. 미국에 있는 뭐 이러한 우편 배달하는 그런 자동차 아니면 무슨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한 페덱스라든지 DHL이라든지 그러한 그 택배 배달하는 그러한 트럭 같은 것들 또는
garbage truck이라고 해서 이런 쓰레기차 같은 것들, 뭐 이러한 그 딜리버리 트럭 같은 게다 이제 이 친환경 자동차로 다 변할 겁니다. 택시 마찬가지일 거고, 밴드 그럴 거고. However, despite the promise of these early electric vehicles, once cheap oil was widely available and self-starter for ICE engines had arrived, the ICE engine proved a more attractive option for powering vehicle.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일값이 이제 싸졌어. 오일값이. 오일 생산하는 기술이 좋아지고 이제 정제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오일값이 싸집니다. 그다음에 IC 엔진의 셀프 스타트 모터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보면은 내연기관에 처음에 시동 걸 때에 조그만 약간 주먹만 해요. 그런 셀프 스타팅 모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동을 키면 걔가 돌기 시작해 가지고 크랭킹을 하는 거예요. 엔진을 크랭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리 크랭킹을 안 해도 되죠. 그런 걸로 인해서 IC 엔진이 이제 더 편해지고 더 빨리 갈수 있고 멀리 갈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고 이제 IC 엔진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 안 했기 때문이죠.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the main market for rechargeable batteries has since been for starting ICE engine. 그 리차저블 배터리가 나와서 그 전기 자동차에 많이 사용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IC 엔진의 그 스타트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동력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저블 배터리가 나옴으로써 전기차가 더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IC 엔진 내연기관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졌었다라는 얘기죠. The reason for greater success to date of ICE engine vehicles are easily understood. When one compares the specific energy of petroleum fuel with that of batteries. 그래서, 자, 여기서 다른 거 빼고, 그러면 그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 petroleum fuel, 그 석유를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배터리의 어떤 specific energy를 비교해 보면, 왜 IC 엔진이 그 초창기 전기차보다 더 성공했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specific energy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비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서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뭘 질량으로 나눈 거죠. 질량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specific energy예요. 그래서 specific energy는 뭐 단위가 줄퍼 킬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단지 에너지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단위 질량당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스페시픽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에너지라는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그런 물성치다라는 얘기죠. Specific energy of fuels for ICE engine varies, but it's around 9,000 watt hour per kilogram. 그래서 IC 엔진의 사실 그 사용되는 연료의 스페시픽 에너지는 좀 달라요. 다양해요. 다양해. 왜냐하면 그 연료라고 하는 게그 안에 그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페시픽 에너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의 그 포함된 양, 그 1kg 개솔린에 그 개솔린이 낼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얼마느냐. 이 얘기가 바로 스페시픽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제 뭐 내추럴 가스 해도 내추럴 가스의 성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겨울철, 여름철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하여튼 뭐 대충 봤으면 around 9,000 watt hour 킬로그램이다. 그러니까 1kg의 어떤 IC 엔진의 연료가 낼수 있는 파워는 9,000 와트 정도, 9kW hour 한 시간에 9kW나 낸다는 얘기죠. Whereas 반면에 the specific energy of lead acid battery is around 30 watt hour per kilogram. 비교가 금방 되죠. Lead acid battery, 그 가장 최초의 어떻게 보면 reliable 했던 rechargeable 배터리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그 lead acid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specific energy는 30 watt hour인 반면에 똑같은 1kg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연료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는
에너지 파워는 9000 와트 아워예요. 거의 몇 배입니까? 300배 차이가 나죠, 그죠? 게임이 안 되죠. Once the efficiency of the ICE engine, gearbox, and transmission, typically around 20% for the petrol engine, is accounted for, this means that 1,800 watt hour per kilogram of usable energy can be obtained from petrol. 자, 1kg의 어떠한 그 휠, 화석 연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9,000이라고 보면, 근데 실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 화학 에너지는 이만큼 있지만 실제 내연 기관의 동력, 어떤 메카니컬한 그러한 폼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려면 힛 엔진이 있어야 될 거고, 힛 엔진과 그 다음에 바퀴까지 그 동력이 전달되기 위해서 기어박스가 있어야 될 거고, 트랜스미션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통 60%는 열 손실입니다. 60%. 배기열. 약간 30% 손실이야, 손실. 로스. 그 다음에 냉각 폐열 30%. 그 다음에 이러한 마찰 손실, 기어박스라든지 트랜스미션을 통한 마찰 손실이 약한20%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연기관 최단점이죠. 80% 손실입니다. 개솔린 기관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이 9000Wh의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18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80% 로스니까 20%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0%. 그래서 이런 내연기관의 효율, 특히 뭐 디젤 같으면 조금 더 높지만 효율이 약간 30%까지도 양보할 수 있지만, 개솔린 같으면 이제 30%가 안 되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만 사용한다. 많이 양보해서. 그러면 1800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유스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1800 와트 아워 per 킬로그램 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 반면에 그 일렉트릭 모터의 이피션시는 사실 90% 이상 좋아요. 그래서 효율만 놓고 본다면 내연 기관 엔진보다 모터의 효율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100%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90%면 어딥니까?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요. 90% 훌륭해도 그럼 30에서 10% 깐다 그러면 이제 3와트 아워일 거니까 빼면 전기차에서 얻을 수 있는 건 27와트 아워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비교가 안 되죠. 1800대 27인 거니까 차이가 또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1갤런의 페트롤을 기준으로 하면 1갤런 지금 그 영국, 브리티시 갤런으로 하면은 4.5리터에 4.5리터, 1갤런이라는 게. 근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면 3.75 정도 됩니다. 3.76. 1갤런이라고 하는 건 3.76리터에 3.76리터. 그래서 1갤런 미국식으로 하면 1갤런이 3.76인데 반올림해서 그냥 3.8리터. 근데 지금 이 영국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지금 4.5리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갤런 1. 그럼 4.5리터의 페트롤 with a mass of around 4kg will give a typical motor car a range of 50km. 그래서 4.5, 그러니까 1갤런 정도면 보통 우리가 한 50km 정도 가죠. 50km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은 1갤런 우리가 지금 미국식으로 따졌을 때에 1리터면 보통 얼마 가요? 1리터면 한 12km 정도 가잖아요. 12km 정도는. 그러니까 4.5니까 약한 50km 정도 가는 거 맞죠? 그죠? To store the same amount of useful electrical energy requires a lead-acid battery with a mass of about 270kg. 그래서 1갤런이면 보통 4kg 정도 되는데, 연료 무게로. 근데 똑같은 양, 50km 정도 갈수 있는 그 납산화 배터리, 레드 액시드로 본다면 무게가 270kg이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50kg 가려고 270kg이라면 거의 뭐 성인 남성 4명 정도 기본으로 달고 다니는 거니까 엄청나게 무게 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To double the energy storage and enhance the range, a petrol engine vehicle requires store a further 4.5 liter of fuel with a mass around 4kg only. 뭐 이게 지금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그 피규어 1-6번을 보면 무슨 얘기냐? 피규어 1-6번 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똑같이 지금 720와트아워라는 그 에너지를 내는 지금 내연기관 엔진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모터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에 모터의 이피션시는 90%, 그 다음에 엔진하고 기어박스 뭐 트랜스미션 같은 거 했을 때 20%라고 본다면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 연료 36,000 와트 아워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 여기에 20% 하면 얘가 이제 7,200 와트 아워일 거니까 그러면 전기차의 경우에는 90%니까 얼마만 있으면 돼요? 8,100 와트 아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뭔 문제는 뭐다? 무게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만큼하고 이만큼하고의 크기 차이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볼륨도 뭐 장난 아니죠. 4.5리터인데 이거는 이제 135리터 정도 차이가 난다. 50km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상용 자동차 보통 주행 거리가 한번 풀 탱크 만땅이라는 거 했을 때에 500km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배 딱 됐으니까 이제 40kg 정도 넣으면 되겠죠? 약한 4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45리터. 약간 미국 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갤런 정도 들어가면 이제 풀탱크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로 지금 500km의 주행거리를 얻으려면 배터리 무게만 2.7톤이 되어야 된다는 2,700kg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옛날 기준이에요.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기 전에 레드 엑시드 배터리 기준으로 한 거고 현재 그런 배터리 기술 지금 뭐더 이상 그 레드 엑시드 배터리 사용하지 않고 리튬 아이온 배터리 사용하죠, 그죠? 스페스픽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레드 엑시드 배터리에 비해서. 그래서 1kg당 얼마 정도? 현재 배터리는 약한 130에서 160와트 아워 정도 된다. 그리고 400km 안팎 주행거리가 나오는 소형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중량은 약한 450kg 언저리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워졌죠. 자, 이렇게 배터리에 대한 그런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니까 전기차의 이제 상용화되는 그런 시점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미 상용화됐다고 하고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죠. 테슬라도 올해 생산 계획이 80만 대이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그 현대 아이오닉 5라고 하는 전기차가 나왔죠. 세계 최초로 GE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모듈에다가 만든 전기차인데 26,000대 처음에 계획 나왔을 때 첫날에 벌써 국내에서 23,000에서 4,000대 벌써 계약 판매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유럽에서도 약한 3,000대 정도 계약했던 게 첫날 뭐만대 이상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일단 진행이 제대로 안될 정도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물론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리는 데는 아직까지도 그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사는 것만큼이나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하여튼 뭐 첫날에 그 빨리빨리 사는 게 유리하죠. 보조금 받으려면. 보조금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보조금 못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전기차를 사게 될때 보조금을 안 받으면은 별로 사고 싶지가 않겠죠. 그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하여간 그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해주는 곳이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아직 미국은 전기차의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대단한 게 사람들이 그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장이 굉장히 더 빨리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데 뭐 유럽도 물론 중요하고 중국 중요하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많이 열려야지 현대 기아가 올해 뭐 예상대로 뭐 실적을 낼수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밝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워낙 그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그러한 신재생 관련한 그러한 기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제가 아니라 피규어 1-6을 가지고선 그런 관련된 설명을 지금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In practice, this will not double the electric vehicle range as a considerable amount of extra energy needed accelerate and decelerate the 270 kg of battery and to carry it uphill. 뭐 특히 이제 뭐 언덕 올라간다던가 가속할 때에 그럴 때에 전기차는 더 힘들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기 모터는요, 고속에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파워를 많이 써요. 반면에 이제 내연기관은 고속에서 가면 갈수록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고속 주행할 때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이 효율이 좋다라는 거. 그게 하나의 이제 전기차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오히려 천천히 달릴 때 이제 효율이 더 좋은 거고 또 무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언덕길 같은 데 올라갈 때도 훨씬 예상보다 에너지가 더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is energy may be regained through regenerative braking. Regenerative braking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가속해서 달리다가 브레이킹을 했을 때에 완전히 브레이크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브레이킹 할 때의 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게 이제 리제너러티브 브레이킹 기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상당히 좀 컴플리케이트한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세게 가다가 이제 멈출 거야. 멈추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렇게 띡 브레이크가 이제 이렇게 돌아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면 얘는 이쪽으로 회전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전력을 가지고선 제너레이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회수해가지고 배터리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그럼 과연 어느 순간에는 그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이렇게 리제너레이트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동이 되면서 전기를 회수할 것이냐, 언제 딱 브레이킹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겠죠. When efficiency, 여기 이 문장, 이제. In practice, when the efficiency of generation control battery storage and passing the electricity back is through a motor, a controller is accounted for less than a third of energy is likely to be recovered.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뭐, 한 3분의 1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As a result, Regenerative braking tends to be used as much as a convenient way of braking heavy vehicles, which electric cars normally are, as for energy efficiency. 그래서 에너지 efficiency 좋아질 것이다. For lead-acid batteries to have the effective energy capacity of 45 liters of petrol, a staggering 2.7 tons of battery would be needed.
그래서 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페트롤 에너지 뭐 45리터 정도가 필요하다면 배터리 무게는 거의 2.7톤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미 그림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자, another major problem that arises with batteries. 배터리의 또 다른 그런 큰 문제점은 리차징 할 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Even when required electrical power is available, there is minimum time, normally several hours. 그래서 보통 몇 시간씩 걸릴 것이다. 라는 거죠. Whereas 45L of petrol can be put into a vehicle in approximately 1 minute. 우리 뭐 주유소에서 45L 채우는데 1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차징 할 시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몇개 요즘 나오는 그러한 배터리는 뭐 고속 충전을 통해서 1시간 이내에 충전 가능하다. 뭐 사실 뭐 15분이면 요즘 고속 충전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5분도 뭐 1분, 2분에 비하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배터리 리스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처음에 생산해서 구매자한테 판매할 때에 배터리는 빼고 배터리는 리스하는 리스 비용만 받고 그 다음에 전기차만 파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배터리의 비용이 전기차에서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한40%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비용을 뺀다면 전기차의 초기 리테일 프라이스를 이제 우리가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싸게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를 함으로써 좋은 건 뭐냐면 배터리가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고 리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 회사로부터 배터리를 제공받고 배터리의 원주인은 이제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 회사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냐면 그 배터리 자체를 충전해가지고 이 주유소 같은 충전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충전소에 가서 내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에다 직접 충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탄 갈듯이 그 배터리를 딱 빼가지고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로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이런 충전지 사용하잖아요. 그죠? 충전지 사용하면은 그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은 뭐 요즘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갈지 못하지만 옛날 타입, 옛날에 뭐 폴드폰 같은 거, 옛날 타입은 보조 배터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두 개라서 하나의 배터리는 완전히 완충시켜놓고 하나의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그 배터리가 다 닳으면 뒤에서 배터리를 빼가지고 또 새로 교체해가지고 쓰는 그런 타입을 전기차에 적용해서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편하잖아요. 뭐 1, 2분이면 완충되어 있는 그런 배터리를 이제 탈부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충전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Another limiting parameter with electric vehicle is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 당연히 이건 비싸고요. 그러나 이제 점점 대량 생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값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래서 LG 화학, 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바뀐다고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전 세계 5등 중에서 1, 3, 5등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CATL이라고 중국 회사, 그다음에 뭐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 회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는 있는데 또 배터리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 가격이 또 줄어들 거잖아요. 배터리의 가격이 줄어들면서 그거는 또그 비즈니스에 좀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에. 뭐 어쨌거나 하여튼 점점 배터리 값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비싼 거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배터리 수명인데, 배터리 수명 우리가 뭐 이런 뭐 아이패드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랩탑이라든지 한 3년 쓰면은 배터리의 용량이 많이 많이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고요. 뭐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항상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게 이제 뭐이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그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뭐 5천 사이클, 뭐만 사이클에 충방 방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 용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뭐 5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런데 이제 이 배터리 기술도 이제 많이 향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뭐 테슬라에서 그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의 배터리는 한번 초기 사용하면 그 전기차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수명이 긴 그런 배터리를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나올 때그 배터리를 가지고선 2만 키로, 20만 키로, 20만 키로라면 우리나라에서 20만 키로 이렇게 자동차 웬만하면 잘안 타잖아요. 한 10만 키로 타면은 뭐차 바꾸고 하니까 뭐 평생 쓸수 있는 거겠죠. 뭐 그렇게 수명이 긴 그런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멈춘 거 같네. 최근 전기차의 그 배터리 용량하고 이제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 코나입니다. 첫 번째 거. 현대 코나인데, 코나의 배터리 용량이 약한 64kWh 정도 돼요. 코나 하면은, 작년 그 가을부터 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현대 코나 화재 사건이 굉장히 화제됐었는데, 일단은 이 코나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G 화학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작년에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그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LG 화학 그 배터리의 문제냐 아니면 현대 자동차의 문제였느냐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양사가 좀 신경 날카롭게 대립이 있었는데, 뭐 거의 결론은 그 LG화학 그 배터리에 그 전해질의 그 이동 혼합을 막아주는 그 방막이 손상이 나면서 그 불이 난 거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 전량 그 리콜하고 그 배상할 때에 현대에서 약한 30% 그다음에 LG화학에서 70% 이렇게 배상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코나 일렉트릭 배터리 용량 64kW라고 하는데, 불이 난 이유가 뭐냐면, 코나는 지금 400km 정도 주행 거리를 내기 위해서 64kW 배터리 용량의 거의 97-98%를 꽉 채워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 마진 자체가 없어요. 이 불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주행 중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추운 날 이렇게 충전을 하다가 그때 이제 뭐 이런 이온의 전도조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나고, 그런 그게 원인이 되는데,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5에는 배터리 용량이 75kWh짜리가 들어갑니다. 주행 거리는 여전히 400km대. 용량이 늘어났는데 주행 거리가 왜 그대로냐?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오닉에서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 안전마진을 많이 돋도하는 거죠. 그래서 75kWh지만 75kWh를 전부 다 충전하지 않고, 이 중에서 뭐한 70,
까지만 한다던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이제 과충전이 됐을 때 이제 어떤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00년대에 페르디난드 포르쉐라는 사람이 이제 하이브리드 비크를 개발했어요. 지금 1-7 보시면은 전기하고 그 다음에 엔진, 다임러 엔진으로 가게 되는 2.5 홀스 파워 정도 그러한 그 하이브리드 비크.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건 동력 두 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그러한 동력 두 가지 전기 모터하고 사용해서 가는 하이브리드 비클, 뭐 예전에는 아따라는 거죠. 최근에 비교적 최근 도요타에서 프리우스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를 다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또 호평을 받고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을 하셨지만, 사실 그 예전에 벌써 이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중반쯤 와가지고는 어떠한 전기 트랜스포테이션 쪽으로는 이제 일렉트릭 트레인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전기 기차,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 뭐 전철도 그렇고 그렇죠? 이 장점이 뭐냐면 배터리 필요 없다라는 거죠. 배터리 필요 없고 그 라인을 따라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처럼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차는 항상 선로 위에 정해진 곳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상당히 더 이점이 있어요. 일렉트릭 비클은 당연히 IC 엔진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장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션, 어떤 배기 이미션이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거.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용하다, inherently quiet하다라는 거. 뭐 태생적으로 폭발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죠. 뭐 다들 느끼시는 걸 거고요. 사진 보시면은 일본의 그 고속 열차인 신간센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일렉트릭 비클 뭐이 이피션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스탑 앤 고라고 하는데 스타트 앤 스탑 드라이빙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스탑 앤 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스탑 앤 고. 드라이빙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IC 엔진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쭉 가다가 신호 걸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붕붕붕붕 아이들 상태가 있으면 그때 엔진을 끄지 않기 위해서 연료를 많이 분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태로 있을 때도 우리가 이제 공회전한다고 그러죠. 그때도 연료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연기관에 에서 자동차 연료를 아끼려면 신호 걸렸을 때 과감하게 신호 위반을 하는 게 연료를 절약하는 면에서는 좋습니다. 안 써야 돼. 안 쓰고 계속 달려야 된단 말이죠. 쓰는 순간에 이제 연료를 많이 소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전기차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요즘에 나온 차들도 내연기관이라도 스탑 앤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딱 신호 걸려서 쓰면 엔진이 스르륵 꺼집니다. 꺼졌다가 그린 라이트가 왔을 때에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 다시 부릉 시동이 켜지면서 앞으로 가게 되죠. 그 스탑 앤 고로 인해서 사실 내연기관의 그 연료 소모량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신간센 얘기하다 말았는데, 하이스피드 트레인이다, 고속열차입니다. 그죠?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고속열차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신간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느냐? 약 300km 정도 난다라는 거죠. 300km. 그 다음에 이런 고속열차로도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떼제베라고 했던 TGV. 떼제베라고 하는 건데 더 빨라요. 얘는 왜 자기 부상이야, 얘는. 그래서 거의 뭐두배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실 KTX 도입한다고 그랬을 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간센 타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프랑스의 떼제베 타입으로 할 것이냐. 떼제베 타입으로 하면은 훨씬 빠르다. 그리고 자기 부상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쪽으로 처음에는 몰아갔는데 결국은 이런 타입이 된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까지 빨리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처음에 고속열차 왔을 때는 서울에서 대전 쓰고 그냥 바로 부산 직행 이렇게만 쭉 가는 걸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야 우리도 써야 돼 우리도 써야 돼 우리도 써야 돼 거의 뭐 새마을호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릴 수가 없다고요. 사실 그 KTX도 큰 의미가 없어요.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때 300km로 다니는 구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죠. 특히 천안에서 이제 수원 요 근방은 기존에 이제 철로를 쓰기 때문에 못 달립니다. 그냥 일반 열차 정도 속도밖에 안 나서 의미가 없어요. 어떤 구간은 이 KTX를 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떼제베가 아닌 그 신간센. 그다음에 이건 자기 부상이다 보니까 이 철로를 다시 다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공사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에 반면에 신간센은 우리가 기존의 그 철도도 이용할 수가 있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신간센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KTX는 지금 약간 300km/h의 속도로 달려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이 non conventional crude train이다. 그래서 뭐이 사람이 안탄 그러한 뭐 어쩌저쩌고 재팬의 JR 마그레프라고 하는 그러한 기차도 있는데 뭐 이거 뭐 굉장히 빨리 580km/h 정도 달리는 그러한 것도 개발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 그림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그 타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어도 엄청나게 좀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Perhaps the biggest change in electric vehicles in the last few years has been the development of lithium battery.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명이 그 배터리의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electric vehicle의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얘기인데, 뭐 레드 엑시드 납산화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 계열의 배터리는 스페시픽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배터리에 비해서 차징할 타임 자체도 상당히 리즈너블해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는 자동차가 뭐 테슬라, 닛산, 그다음에 미쓰비치 뭐 이런 거 또는 르노트, 테슬라 정도 나오고 로드스터, 그다음에 닛산 리프. 그 다음에 미츠비, MIEV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GM 볼트도 그렇고 전기차냐? 뭐 전기차예요. 근데 전기차인데 이러한 자동차들은 뭐냐면 기존 내연기관 프레임이야. 기존 내연기관 프레임에서 엔진 빼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빼고 거기다가 모터하고 배터리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차기 때문에 사실 이 테슬라도 약점이 뭐냐면 물론 자율주행 같은 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실내 인테리어 자체는 그렇게 썩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번에 현대에서 나온 그 아이오닉 5 보면
GEMP이라고 하는 그런 전기 전용 플랫폼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실내 인테리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승용차만 한대요. 그 안에서 누워서 우리가 차박 요즘에 뭐 차박 많이 하시잖아요.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그 전기차는 이제 모터하고 배터리 그 기존의 내연기관은 자동차 부품이 약한 3만 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전기차는 약한 2만 개에서 1.8만 개, 약간 18,000 개 정도로 줄어들고 가장 메인이 이제 배터리하고 모터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터 했다고 했던 그런 회사는 뭐 개나소나 다 전기차 만들겠다고 해요. 전기차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기 다이슨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진공 청소기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뭐 그런 회사도 뭐 수년간 모터를 했고 모터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전기차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런 전통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기존 아무 자동차에 대한 그런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디자인만 하고 이런 껍데기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게 만들어 다오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지리 자동차인데 지리도 다른 회사에서 디자인을 주면은 그거에 대한 껍데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거의 뭐 몇십 년 뭐 100년까지 되잖아요. 이런 중국의 GM이라는 포드 같은 회사들은 그 자동차만 했던 그러한 자동차 회사의 그런 기술력을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기아하고 이제 애플하고 애플카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 또 애플이 굉장히 고자세로 나오면서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뭐 GM하고도 얘기하고 폭스바겐하고도 얘기하고 또 일본 그룹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 깨지잖아요. 왜냐하면 애플 입장에서 굉장히 자세 고자세인 거야. 자기들이 그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그런 거 만들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두뇌에 해당되는 걸 만들고 니들은 껍데기만 만들어서 그냥 납품해 이렇게 취급하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뿔이 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뭔가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 내연기관 하던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하고 그냥 아무 자동차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든 회사하고 이번 이제 미국에서 이번 굉장히 추웠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많이 올 때에 그 승부가 난 이게 뭐냐면 기존의 내연기관은 이 앞에 엔진룸이 있어가지고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눈이 막 오더라도 여기 눈이 안 쌓입니다. 녹아서 내려가죠. 이 창문에는 눈이 쌓일 수 있지만, 뭐, 이 와이퍼로 가지고 다 이렇게 청소하면 되는데, 이번에 그 자동차에 대한 아무런 그런 정보 없이, 만든 전기차들 업체의 자동차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물론 이제 전기차에서도 배터리에서도 열이 납니다. 그래서 약한 50도 정도 열이 나오지만 그거는 충분치가 않거든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이 오니까 눈이 이렇게 다 쌓이는 거예요. 본네트에. 그래가지고 10분 가다가 내려가지고 눈다 치우고 또 10분 가면 또 쌓이고 10분 가면 또 쌓이고. 그거에 반면에 이제 기존에 내연기관을 하던 그런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는 이런 문제를 다 아는 거지. 이런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이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폐열을 이용해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서 눈이 오더라도 쌓이지 않고 녹아내리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의 그런 노하우로 이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운전하고 가는데 여기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맨날 가려. 그러면 10분마다 내려가지고 이걸 치우고 가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아, 넌센스입니까? 그래서 사실 전기차라고 해서 뭐 기술이 많이 안 들어갈 거다. 이거 굉장히 큰 오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라고 해도 기존에 내연기관을 하던 그런 회사의 제품들이 결국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연료전지 자동차인데요. Fuel cell normally run on hydrogen.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운행이 되고요. 그래서 배터리 대신에 이 수소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그러한 타입이다. Fuel cell vehicles have an advantage over battery in that they can give much long range. 배터리는 배터리 안에다가 우리가 전기를 저장해 놓고 그 전기가 다 사용이 되면 더 이상 못 가는데, 반면에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로 변환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다. Recently, Honda has introduced the FCX Clarity, which run on hydrogen and illustrated in Figure 116에 그 혼다에서 뭐 최근이라고 하면 뭐 최근이라고 해서 10년 전인 거죠. 이뭐이뭐이 자동차 학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 신차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뭐 선을 보이고 때로는 이제 시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데요. 이건 뭐 전시용으로 나온 겁니다. 상용화되지 않았죠, 그죠? 그 당시 기술로. 사실 뭐 전기차 아니 수소차에 대한 기술은 뭐 도요타하고 현대가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이 수소로 가는 연료전지로 가는 그런 버스 뭐 사진이고요. Electric vehicles and environment. 당연히 뭐 environment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Energy saving and overall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카본 이미션을 줄이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A good example is replacing air travel with transport by electric train, which use a fraction of energy per passenger mile. Encouraging car users to use electric tram would be another example.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뭘 하자라는 거냐면, 전기로 가는 전기 기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훨씬 그 카본 이미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비행기는 전기로 가는 비행기 없습니다. 연료전지로 가는 비행기 없고요. 제트 엔진 사용하는데 제트 엔진 내연기관이고, 사실 자동차보다도 그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카본 이미션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전기 트레인을 타고 KTX 타고 가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 끌고 가지 말고 그 전기 트램 같은 거 이용하게 되면은 많이 줄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꽤 있네, 그래도. 예, 2장 남았습니다. 2장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몇 분씩 하고 있는지 안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전기차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카본 이미션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의 기술로 전기를 생산할 때는 이제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그러한 의미를 많이 가지려면 그 전기를 친환경 그 소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 그 잉여 전력을 가지고선, 잉여 전력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든 그러한 전기를 이용해야지만 진정으로 그 CO2 이미션이 줄어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뉴클리어 에너지, 그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도 나온 전기를 사용하면 좋긴 한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없애자고 하는 분위기,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력발전 이제 없애고 완전하게 친환경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기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화력발전소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카본 이미션이 있을 거고 고통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CO2는 포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그 기존의 내연기관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뿜는 CO2에 비해서는 훨씬 더그 카본 이미션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이미션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자체적으로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센 그런 지역이다. 전기차의 상온 주행 거리 및 저온 주행 거리를 보시면은 상온 일대에 약한277, 지금 현대 아이오닉 기준으로 저온 일대는 211. 왜냐하면 이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최적 그 온도가 있습니다. 약간 그 25도씨에서 한 40도 정도에서 최적의 그 효율, 성능을 내고요. 그거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이 또 떨어지고, 그보다 온도가 낮아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스마트폰 굉장히 추운 지역에 가면은 가끔 전자장비가 잘 작동이 안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날씨가 추우면은 배터리에 그 안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전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과 상온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옆에 힛펌프라고 되어 있는데 힛펌프는 이제 뭐에 사용하는 거냐면 겨울에 이제 난방하려고요. 실내 난방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엔진에서 나오는 폐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그 난방은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로 변하면서 엔진이라고 하는 굉장한 열 소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또는 추운 지방에서 이 난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전기 그 히터를 사용하는 건데 그 리지스턴 히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력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어떤 에너지 효율이 좋은 힛펌프를 이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힛펌프 할때 열원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보통 그 캐빈에 있는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런 폐열을 가지고선 그걸 회수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난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힛펌프를 개발했는데 현대차 아이오닉코나 또는 기아차에는 이제 이 힛펌프의 난방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치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나머지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그 레인지는 가장 많은 걸알 수가 가장 높은 걸알 수가 있는데 뭐 현대차 테슬라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뭐두 번째로 좋은 모습. 전기차는 이제 뭐 1세대, 2세대, 1세대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기껏해야 뭐 160km 이하인데 사실 배터리라고 하는 게90% 정도 충전하고 그 다음에 한60% 사용하고 30%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 볼테이지, 포텐셜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범주는 90% 최대 충전해서 한 30%, 그러니까 60% 정도 용량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앞선 그 설명처럼 어떠한 그 난방을 위한 난방 기기를 킨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전자 장비를 키워서 전력이 소모량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주행 거리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세대 때 나왔던 전기차는 사실 100km 간신히 갈 정도였는데 2세대 때는 이제 약간 300에서 500km 정도, 그다음에 3세대로 나오는 거는 이제 1회 충전당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자체도 개발이 되고 그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배터리 팩의 용량을 이제 늘리는 거죠. 뭐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왔는데 이제 3세대에서 가서는 어떻게 해서 더 충전 용량을 늘릴 것이냐, 니켈 함량을 이제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터리 할 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터리에 이제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습니다. 근데 양극재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뭐 CATL 같은 중국 업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인산철 계통이라고 하는 양극재를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니켈이 많이 들어가 있는 NCM이라든지 NCL 같은 그런 양극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N이라고 하는 건 니켈 얘기하는 거고, C라고 하는 건 코발트 얘기하는 거고, M이라고 하는 건 망간 얘기하는 겁니다. NCL이 아니고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러한 계열로 양극재를 쓰게 되면 인산철보다 훨씬 인산철 계통보다 이 용량이 더 많아요. 그 용량이 많다는 거는 저장 용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3세대 배터리 기술은 이 니켈,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네. 니켈이 많이 이제 포함된 건데, 여기서 보면 80%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하면 니켈 80%, 코발트 1, 10%, 망간 10%, 그래서 80, 10, 10, 그래서 NCM 811. 지금 이제 뭐가 나냐면 NCM 9, 0.5, 0.5. 왜냐하면 이 코발트 비용이 비싸거든요. 코발트가 또 비싸요. 그래서 코발트의 함량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배터리의 저장 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리는 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니켈이 굉장히 반응성이 높아서 니켈이 많이 들어갔을 때 컨트롤이 잘안 되면은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니켈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이19 보시면 그 미국에 대체적으로 이 저니 랭스가 나오는데, 약50% 이상이 하루에 25마일 이하로 탄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75%는 40마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절반 이상은 하루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리가 25마일 밑에다라는 얘기, 약간 40km. 플러스 25%는 40마일 이하로 탄다. 그 나머지는 이제 94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다 10, 24% 되면 되나? 25에다가 19%는 이제 100마일 이하로 탄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현재 있는 전기차 이 수준이라면 충분히 뭐탈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가 다, 저야말로 지금 배터리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15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다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끊기면 끊기는 대로.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미국에서 그 자동차를 사용할 때 하루에 굉장히 짧은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전기차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데일리 커뮤트 하면은 이제 출퇴근 통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퍼스널 오토모빌 온더 로드 42%가 15마일 이하로 운행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배터리 그 차징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더 이상 이게 큰뭐 메이저 이슈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속 충전할 수도 있고요. 뭐 저속 충전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버나이트로 할 때는 집에서 뭐 집에 도착해가지고 집에서 충전해서 그 다음날 타려고 할 때는 뭐 천천히 해도 되잖아. 뭐 7시간 걸려가지고 충전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는 고속 충전하게 되면은 15분 안에도 충전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고속 충전을 잦게 하는 거는 배터리의 성능 악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한번 이상 고속 충전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뭐 리스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리스 사업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고속 충전하고 할 필요는 없어서 전기차가 거의 뭐 상용화 근처에 가까이 와요. 상용화는 됐고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금방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름에 미국에 갔다 오고 겨울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름에 미국 갔을 때랑 겨울에 미국 갔을 때 약간 4개월 만에 달라진 점을 보면은 지금 코로나 상태라서 미국도 뭐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작년 가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월마트라든지 그런 그로스리 스토어에 가서 보면 그 주차장에 벌써 이 충전기라고 해야 되나? 그 전기차용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 장비가 많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몇달 만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가 이제 괜찮아지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엄청나게 이제 인프라가 확장이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이제 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후가 되면 우리가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가끔 보면 테슬라 차한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적어도 한 1년, 2년 후라면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한 자동차 10대 중에 한 3, 4대는 전기차를 보는 그런 시점이 금방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챕터 1에 대해서 다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다음 주에는 저 뒤에 있는 챕터로 가서 그 이미션 관련한 내용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돌아와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오래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배터리 다 나갔다고 막 깜빡거리고 막 난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끊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